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함께 선별해보고 종목별 상승률 체크해보시죠.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청완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하이브 현재 편입이 되어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플렉스 5,91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월 15일에 진입했던 에너토크 살펴보겠습니다. 16,5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9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에너토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조금 더 보기는 했는데 지금 고가 기준으로 10%에 가까운 상승률. 조금 더 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좀 어제 상승력이 좀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한신기계 상한가 들어갔고 보성파워텍도 이제 20%가 넘게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세가 덜 분출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의 우상향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일도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원전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이 확대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률 확대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에너지 전쟁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과 다르게 보더라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짧은 박스권 만들면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한 상승만 추가로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에너토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수정 전략들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곡물입니다. 네, 사실 화요일에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제가 목요일에 나와서 조금 아쉽게 됐네요. 조금 아쉽긴 네.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곡물 섹터를 제가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뭐 생산량을 증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축되어 있던 부분들을 풀면서 이게 해소가 가능한데 곡물은 그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파종 시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경작지의 20에서 30%가 지금 전쟁 속에 좀 휘말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난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전쟁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작지가 많이 놀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종 시기가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확기에 다시 한번 큰 파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밀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 그리고 밀 수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도 지금 빗장을 걸어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에 대한 부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실 다른 원자재는 그냥 부족하면 안 하면 그만인데, 물론 그것도 산업에 타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원자재들 중에서도 좀 곡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밀 2위 생산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 때문에 올해 수확량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같은 곡창지대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상황이고 세계 2위 생산국인 이제 미국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도 작년부터 홍수 때문에 밀에 대한 생산량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요국들의 기조를 보게 됐을 때 단순히 지금 작황 상태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특히나 위쪽 지역에서 이런
이런 작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 단순히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은 굉장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에 속한 섹터 곡물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곡물주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말씀처럼 이 레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섹터이긴 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해 볼지 선정해 주시죠. 네, 팜스토리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도 뭐 미래생명자원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팜스토리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조금 덜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배합 사료가 매출의 약 55% 그리고 이제 지용 및 양돈 부분이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이제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에 이제 밀이나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합 사료부터 이제 육류 가공까지 좀 아우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급감을 하기는 했지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1조가 좀 넘어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PER 같은 걸 계산을 해보셨을 때 상당 부분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 사료 쪽이 먼저 이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배합 사료들 중에서도 좀 후발로 좀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아직 전고점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 전고점 이미 월 등에 뛰어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육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가격의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좀 시초가 뛰어서 좀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초 접근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약간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훨씬 더 뛰어넘은 3,550원 라인 신고가 좀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정배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넓은 밴드로 좀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48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팜스토리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료 관련주들 뭐 현대사료 3연상 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한가 도달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후발주자로 지금은 주목을 조금 덜 받은 종목들 충분히 순환매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또 늘려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신고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목표가 3,5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